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모바일 트위치 광고 스킵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모바일로 트위치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스트리머 분의 방송을 보게 될 텐데요. 이제 보통 이제 구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스킵이 돼서 이제 바로 방송을 볼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30초짜리의 좀긴 시간의 광고를 이제 보고 방송을 봐야 되겠죠. 이제 그 광고를 보지 않고 바로 내가 원하는 방송을 바로 시청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방송 중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방송에 들어갑니다. 이제 생방송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 이제 위에 보이는 잘 못했어.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주시고 소리가 광고로 바뀌었을 때 화질을 변경해 아, 여러분 줍니다. 가시기 전에 그렇게 여덟 소아 광고가 듣고 스킵 가세요. 되는 거죠. 가고 다니네. 다시 자신이 보고 싶은 화질로 골라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이 보고 싶은 방송을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